요렇게 페트병 아니면 요렇게 내가 잠가가지고 넣는 거 많이들 쓰시죠? 아, 너무 익숙해요. 이거 저희 집 아니냐고요? 이거 빨래 쉽게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풀려요, 고객님 꺼낼 때.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또 이거. 하나는 그냥 오?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시골에서 보내주신 거 포대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쌀입니까? 근데 고객님 이게 안쪽은 이렇게 위쪽은 그래도 좀 쌀이 있어 보이지만 네. 밑에 쪽에 비라도 한번 와가지고 물다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제일 밑칸 열어보면 다 그래요. 여기. 다 이렇게 한 움큼씩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냉장고 딱 들어가면 물론 내가 잘 보관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네. 여기에 냉장고 이제 수분 많잖아요. 그렇지. 다른 각종 음식들과 냄새가 배게 되죠. 여기서 딱 푸다가 아이고, 어머, 뭐 하나 기어다니고 이러면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고객님. 이게 세 가지를 막아주면 됩니다. 네. 직사광선, 그쵸. 공기, 습도. 이거 보세요. 요거를 막아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요렇게 보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진짜로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었는지 쌀을 잘 보관하고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직사광선 차단을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예 이게 쌀이 쩍 갈라지게 맞아요. 돼서 거기서 전부 다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거고 공기 차단, 습도 차단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런 고민들을 조금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님 그래서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락앤락의 진공 쌀통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포대를 살짝 일부러 옮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겠어요? 여기다 넣으시는 게 낫겠어요.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락앤락이죠, 락앤락.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바디 쪽이 살짝 좀 선글라스 낀 것처럼 색이 있죠. 이게 자외선을 막아드려요. 그리고 고객님 지금 한번 쭉 짚어드릴 텐데 우선은 국내 생산인데 2세대 출시입니다. 7월 달에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모델. 여기에 25kg의 대용량 더 커졌어요, 5kg가. 여기에 무선, 유무선 사용이 다 가능하고 분리세척, 뚜껑이 딱 떨어지니까 통을 그냥 물에다 다 풍덩 담그실 수 있고요. 좋아요. 네. 3중 밀폐에 6시간마다 얘가 또 진공 체크를 합니다. 자동으로 진공을 해드리고 무선인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음 걱정까지 쭉 낮춰드리는데요. 고객님께서 1세대 쓰신 분들 정말 많아요. 이것만 해도 18만 세트, 19만 세트가 나갔습니다.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얘는 다 좋은데 고객님 뚜껑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안쪽에다 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씻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가 뒤쪽에 또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선이 있으니까 선이 있어요. 맞아요. 선이 있으니까 네. 이걸 때문에 내가 또 못 씻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님?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객님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치울게요. 얘는 치우고 고객님 이건 안녕. 이제 얘로 할게요. 얘로 하시면 네, 되는데 네. 우선은 고객님 첫 번째로 얘는 유무선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껴놓으시면 충전이 되고요. 얘를 빼놓고 쓰셔도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유무선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고객님 저희가 뚜껑이 분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딸깍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네. 요거 딸깍 누르시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쉬워요. 이렇게 빠지니까 고객님 이거는 진공을 해주는 본체니까 고객님 이거는요 물에 담그셔도 돼요. 그래서 택배 받으신 다음에 이거 그냥 물에다 시원하게 싱크대에서 딱 씻으신 다음에 건조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는데 네.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뚜껑을 딱 결착하시고요. 여기다가 귀한 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려 25kg. 이게 다 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게 25kg 대용량이잖아요. 맞아요. 위쪽을 보시면 남습니다. 네. 공간이 남아요. 남아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이런 거 잡곡들 있죠, 이런 거. 야, 고객님 팥도 있어요. 네. 팥도 넣고 여기에 수수, 조조 네. 이런 것들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나서 고객님. 심지어 또 남아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근데 고객님 이게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딱 닫으신 다음에 고객님 버튼만 뚜껑만 딱 눌러주시면 보세요. 진공이 바로 걸리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리고 그냥 신경을 끄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 진공 푸실 때도 요거 있죠? 네. 요거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진공 해제 버튼 있습니다. 요것만 딱 누르시면 진공이 풀려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뚜껑 딱 여시고 여러 가지 잡곡이나 쌀들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님 이게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진공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공 유지력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공 유지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고객님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1세대의 패킹입니다. 이 패킹이 고객님 이 진공 유지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좁으면서도 얇잖아요. 요게? 근데 지금 보시면 2세대는요 두꺼워요. 넓어지고 느낌부터가 다르죠? 다르네요. 그래서 고객님 이게 한번 꽉 눌러내면 네. 정말 제대로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또 계량컵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다 밥그릇 넣어놓지 마세요. 이걸로 1인분, 2인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쓰시고 난 다음에 위에다 딸깍 끼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뚜껑 딱 닫아서 닫아주시고 뚝 닫아주시면 바로 또 진공이 걸려요.
아, 얼마나 편한 거야. 이러니까 네. 이제는 뭐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걱정을 좀 덜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좀 맛있는 밥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중에 보니까 주변에서 네. 얘기 많이 듣고 오늘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좋아요. 오늘 들으세요. 그리고 네. 심지어 멀티포켓까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습제 네. 여기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죠. 숯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으셔서 더 쾌적하게 밥맛 드셔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네. 하시면 되는데 이 뚜껑 자체가 완전 분리가 되는데도요, 고객님. 진공이. 이게 락앤락의 브랜드의 이게 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요, 여기 지금 게이지가 있죠, 고객님.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진공 해제를 할 텐데 1세대도 이게 레버였어요. 너무 불편스러우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버튼만 한번 딱 눌러볼게요. 누를까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진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진공이 물론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공이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지금 2세대 이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네.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무려 2.4배 업이 됐습니다. 네. 증가가 돼서 진공 유지를 위해서 한 번 더 믿고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셔야 되거든요. 쌀 수분 유지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촉촉한 밥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진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분은 그렇죠.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지으시면 잡곡을 고객님, 잡곡밥을 지으실 때 고객님 잡곡을 불리시죠? 왜 불리세요, 잡곡을?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예, 안쪽에 수분이 불편하고. 있어야지만이 밥알 하나하나가 찰기가, 윤기가 찰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반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요, 밥 자체가 내가 지을 때마다 야, 밥이 왜 이러냐, 이거 지금 뭐가 문제나 존재지, 이게 압력밥솥의 문제냐 아니면 뭐의 문제냐, 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네. 이거 그냥 고객님 한상 차림하실 때 네. 그냥 이렇게 딱 놓으시면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다 김에다가 하나 싸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젓갈 같은 거 하나 딱 올리셔가지고 그렇죠. 즐기시면 되는 거고 다른 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좋은 쌀을 선물 받았어요. 이번에 좀 귀한 쌀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먹으려고 좋은 쌀 쌌는데요. 맞아요. 관리를 좀 잘못하시게 되면 네. 맛있는 밥 경험하시는 거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락앤락에게 맡겨주세요. 우선은 고객님, 25kg의 대용량이니까 네. 이제 쌀도 25kg짜리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마 잡곡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냉동고 열어보면 뭐 돼지 감자, 우엉 많으실 겁니다. 이런데 진공 보관하시면 더더욱이 좋고 네. 일단 앞쪽을 보시면 시리얼 과자, 또 아침에 시리얼 먹는 사람, 또 각종 고춧가루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댕댕이 밥까지, 여기 25kg 대용량이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주저하지 네. 말고 들어오세요. 저희 최신상의 제품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요. 네. 가격이 너무 가뿐하죠. 한 달에 27,000원대로 나눠내시면서 최신상의 제품, 심지어 대용량 25kg을 가져가시고 네. 오늘 앱 주문이나 일시불을 하게 되시면 2만원까지 아껴가실 수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최신상의 제품은 이렇게 바로 저희가 가격적인 네. 조건을 바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오늘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네. 가격도 좋죠. 그런데 품질력에 있어서도 만족. 국내 생산이라는 것 때문에 또 많이들 선택하시더라고요. 자, 고객님, 저희가 오늘...